네, 이렇게 뜨거워질 테마주로 광고주를 다루는 게 네. 이것도 오랜만인 것 같아요. 네, 뭐 네. 이제 대부분 잘 안 하실 것 같아가지고 광고주를 한번 가지고 와봤고. 어떠한 이유인가요? 사실 올해 키워드가 항상 매해 그 해의 키워드가 있잖아요. 올해의 키워드가 뭐였는지 기억나세요? 올해의 키워드요? 너무 광범위하니까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메타버스랑 NFT가 포함이 됐었거든요. 예. 근데 이제 메타버스 이제 저희가 이제 경제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 경제 내에서 광고 시장이 차지하는 비중이 사실은 40% 정도 되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미 많은 브랜드들이랑 뭐 리테일 엔터 쪽에서는 이미 여기에서 광고를 이제 하고 있어요. 광고비도 집행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심지어 이제 글로벌 메타버스 광고 전문 에이전시까지 이제 등장을 하고 있는 실정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사실은 뭐 많은 회사들이 하지는 않고요. 대형사로는 제일기획 이노션 같은 경우가 메타버스에서 이제 광고 행사를 조금 실시를 해봤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이제 갤럭시 언팩 행사도 했고요. 뭐 신차 출시 행사 같은 경우에도 메타버스 이제 플랫폼에서 하는 시장이다. 요즘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요즘에 제가 이제 차기 등극 테마 할 때 꼭 질문 하나씩 하잖아요. 네, 오늘은 사람 이름을 물어보겠습니다. 예. 알면 아신다라고 얘기를 하시면 돼요. 질주, 이름이 질주예요. 네. 네, 그다음에 리나. 네, 리나. 아시는 분이세요? 네. 리나, 네. 아담 아세요? 아담, 네, 압니다. 네, 이 아담이 사실은 98년도에 나온 버추얼 맞아요. 휴먼이라고 예. 네, 가상 인간이었는데 사실 이제 그때 당시에는 이슈만 됐었지 그로 인해서 돈을 벌지는 못했거든요. 맞습니다. 신기하다 이렇게 저도 맞아요. 아, 저런 것도 나올 수 있구나라고 예. 하는데 최근 들어서는 광고에 버추얼 휴먼이 나와요. 심지어 인스타에도 나오고요. 그다음에 오뎅 광고에도 있었죠. 네, 맞아요. 그다음에 뭐 유튜버도 있어요. 근데 요즘에는 너무 헷갈릴 정도로 정말 시사판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최근 들어서는 이 버추얼 휴먼 자체가 상업화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앞에서 제가 질주라고 이제 이름을 얘기를 했잖아요. 예. 스타일 매거진 5호로 화보가 나왔습니다. 네, 화보도 찍고요. 네, 그다음에 대단하네요. 이제 네, 리나라는 그 버추얼 휴먼 같은 경우에는 인스타그램이랑 틱톡 하고 있거든요. 근데 3월에 기획사랑 전속 계약도 맺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정말 돈을 버는 시대가 왔고요. 올해 버추얼 휴먼이 4인조 걸그룹으로 또 데뷔 예정이기도 합니다. 엄청나네요. 네, 그래서 이 시장 자체가 조금 달라지고 있다라고 예. 생각을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뭐 이제 사실 저희가 인간 그러니까 사람으로서 따지면 연예인들이나 인플루언서들이 광고에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게 뭐 이제 수치상으로 보면 이제 정확한 건 되어야 되겠지만 25년 정도가 되면 버추얼 휴먼의 시장 규모가 인간의 시장 규모를 초월할 수도 있다. 라는 얘기들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관련 업종들이나 아니면 관련 기업들 같은 경우 사실 올해 계속 이슈들이 될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한번 찾아보자라고 한번 제가 가지고 와 봤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메타버스든 아니면 NFT든 사실 그동안은 그냥 뜬구름 잡는 이야기가 아닌가라고 생각했는데 네. 점점 실질적으로 사업화되는 맞아요. 걸 보면은 체계화되고 있다 이런 걸 느낄 수 있는 것 같거든요. 이런 측면에서 이제 광고 쪽을 꼽아 주셨는데 그렇다면 현재 흐름들을 좀 짚어 보겠습니다. 네. 단순 메타버스 NFT라고 하면 뭐 성장주 개념이기도 하고 안 좋은 기업들도 굉장히 또 많잖아요. 맞아요. 근데 광고랑 엮였을 때는 어떻습니까? 광고랑 엮일 때는 버추얼 휴먼에 조금 더 집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 가상 인간을 가지고 어떻게 돈을 벌고 이걸 가지고 어떻게 이제 여러 가지 그 비용을 조금 절감할 수 있느냐 이 두 가지 측면에서 보시는 게 좋은데 이제 회사를 몇 개를 제가 구분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뭐 방송 출연 모델을 대체하는 뭐 비주얼 어시스턴트나 버추얼 쇼호스트를 조금 만드는 업체가 마인즈랩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예. 마인즈랩이 이쪽을 조금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에스파, SM에 보면 에스파라는 걸그룹이 있잖아요. 여기에 이제 버추얼 아바타를 제작하는 게 자이언트 스텝. 그러니까 어디서 들어는 보셨는데 얘네들이 왜 가는지를 모르시는 분들이 조금 많아서 오늘 맞아요. 제가 개별적으로 조금 말씀을 드릴 거고요. 예. 메타버스 엔터테인먼트라고 있습니다. 넷마블 자회사에서 만든 또 자회사에서 하는 회사인데 가상 아이돌 걸그룹 올해 데뷔한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요 회사입니다. 근데 이제 대부분 상장이 안 된 자회사이기 때문에 넷마블이 게임 외적으로 조금 움직인다라고 하면 이런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YG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그 한유아라고 있거든요. 스마일 게이트가 이제 개발한. 네, 근데 이 또 한유아라는 가상 인간이랑 전속 계약을 또 맺었습니다.
그래서 소속 아티스트로 또 활동할 계획이기도 하고 예. 그다음에 메타 휴 사업을 또 영위하는 업체 중에 하나가 이제 솔트룩스라고 있거든요. 근데 최근 들어서는 이제 흐름 자체는 크게 보이지는 않고는 있지만 제가 볼 때는 어느 정도 FOMC 결과 끝나고 5월 중순 넘어가다 보면 다시 성장주들이 조금 꿈틀꿈틀 될 수 있는 시기가 오거든요. 그때 예. 아마 한 가지 이슈만 있어도 조금 많이 움직일 수 있는 테마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성장 쪽이 많이 눌려 있기도 하고요. 맞아요. 여러 가지 부분으로요. 네, 어쨌든 이제 관련된 종목들의 흐름들을 전반적으로 좀 짚어주셨는데 이 중에서 좀 최선호주도 있으실 것 같아요. 광고 쪽에서는 아까 제일 기획은 네. 왜 빠뜨리신 거죠? 네, 제일 가장 기획은 큰 지금 네. 얘기하려고. 아, 지금 얘기하시려고. 네, 예. 네, 지금 얘기하려고. 왜 그러냐면 아껴두셨군요. 네, 맞습니다. 이제 성장주만 믿고 가기는 사실은 주가가 조금 길게 잘 갈 수는 없거든요. 예. 그러면 실적도 어느 정도 받쳐줘야 되기 때문에 저는 이제 제일 기획이 조금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제일 기획은 대부분 알고 있을 거예요. 삼성 계열사 광고 대행사지 않냐? 라는 개념들만 있었는데 최근 들어서 조금 다른 행보들을 보이고 있어요. 올해 초에는 메타버스 광고 시장 방금 전에 제가 계속 얘기했던 여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내부 조직도 아예 만들었고요. 그다음에 콘텐츠 역량 사실은 잘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M&A를 적극 추진 중인데 예. M&A를 적극 추진할 때 꼭 필요한 거는 실탄입니다. 예, 순현금 흐름을 얼마나 가지고 있냐를 항상 보셔야 되는데 현재 한 4,700억 정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현금을 가지고 뭔가를 하지 않을까라고 예상이 되는데 올해 이제 제일기획에서 이제 조금 신사업으로 준비를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크게 보면 네 가지가 있는데 버추얼 프로모션, 디지털 휴먼, 메타버스 플랫폼, NFT. 그러니까 성장주, 대표적인 성장주라고 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꾸준하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관련 이슈가 나온다라고 하면 분명히 이 실적 자체가 조금 리레이팅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제 기본적으로 실적이 좋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1분기 실적 괜찮습니다. 뭐 585억 정도 했는데 전년 동기 대비하면 한 43% 정도 올랐고요. 컨센서스를 상회를 했습니다. 왜 했냐를 따져보니까 최근 들어서 북미 매출이 꾸준하게 늘어나고 있고 예. 사실 삼성 계열사 물량만 수주받는다. 이게 너무 굉장히 틀에 박혀 있었거든요. 근데 최근 들어서 보면 본사 쪽도 그렇고 뭐 중국 쪽도 그렇고 비계열사 물량이 꾸준하게 늘어나고 있다는 걸 저희가 이제 집중적으로 봐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올해 뭐 매출이나 영업이익도 사실은 굉장히 좋을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매출이랑 영업이익 좋은 상태에서 플러스 아까 방금 전에 얘기했던 신사업에 대한 촉발만 있어준다라고 하면 주가는 굉장히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사실 조금 안정적으로 저는 기노호흡으로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제일기획 같은 경우에는. 왜냐하면 배당 수익률도 사실은 5% 정도 전망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안전하게 조금 긴 호흡으로 가져가셔도 저는 손해볼 장사는 아니다. 라고 생각하고 그렇군요. 싶습니다. 조금 긴 호흡으로 보자 네. 말씀하셨는데 오늘장 1%대 강세입니다. 지금 목표 주가 정도를 알아본다면 어느 정도 선까지 좀 보고 계신가요? 저는 올해 안에 예. M&A도 성사되고 한다라는 가정하에 충분히 정고 좀 노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29,000원대였는데 예. 목표가는 저는 30,000원 정도로 한번 잡아보고 싶고요. 예. 네, 손절선은 한 24,000원 정도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장에서 양매수 모두 붙고 있는 종목이기도 합니다. 일단 목표 주가는 30,000원으로 제시해드려보도록 할게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